첫 요리 한번 해보자. 오! 요리하는 소리 봐! 대박. 허, 어, 맛있어 보인다. 와, 덜렁덩크에서 처음 선보이는 저의 요리 음식입니다. 와. 으야. 고요한강 협곡과 블링인렛을 찾으러 가는 게 그럼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행복한 계곡을 먼저 갑시다. 일단 재정비하고. 아유, 이제 파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걱정이다. 아이템들 잘 나올지. 어, 여기 퓨즈 있다. 퓨즈. 퓨즈 챙겨가고. 스토브 옆에 뭐가 또 있다고? 어? 아, 오! 에? 내구도가 왜 이래? 혹시 이런 곳에 막 레서피 숨겨져 있나? 이거 레서피니? 아니고. 어, 여기 후라이팬도 여기 숨겨져 있네. 잘 찾아봐야겠다. 파밍했던 곳이어서 내가 제대로 안 둘러봤었는데 이런 곳에 막 숨겨놨구만. 이게 뭐지? 대박. 귀리가 오트구나. 귀리를 얻었어요. 귀리로 근데 뭘 만들 수 있다고 했더라? 어? 이거는 만들 수 있다. 이거 물만 있으면은 물이랑 귀리 해가지고 끓여서 물에 넣어 끓인 귀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맛입니다. 첫 요리 한번 해보자. 비록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 첫 제대로 된 만든 식사라는 아주 큰 의의가 있죠. 한번 파밍했다고 대충 보지 말고 진짜 꼼꼼히 봐야겠다. 여기에다가도 물 끓일 수 있을까? 와, 야, 진짜 개쓰레기 후라이팬. 좀 닦아라. 이거 설거지 안 하고 하면 막 식중독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여기에다가도 물 끓일 수 있나 한번 보자. 오! 1리터 끓일 수 있네? 오! 근데? 이 후라이팬에 끓인 물 마시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중금속 중독으로. 그렇지 않니? 자, 귀리죽 만들어보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어떻게 하는겨? 아, 이건 죽이니까 여기에서만 할 수 있나? 어! 그러네. 죽은 후라이팬에서 안 되고 냄비에서만 만들 수 있네요. 요리할 시간 14분, 남은 불은 1시간 30분. 막 이렇게 되게 인터페이스가 좋아졌네? 원래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냐? 만들어 봅시다. 내구도는 왜 20에서 100 사이로 나와? 랜덤이야? 가차야? 오! 요리하는 소리 봐! 대박. 어, 맛있어 보인다. 와, 덜렁덩크에서 처음 선보이는 저의 요리 음식입니다. 와, 요리 스킬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통합이지.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고기만 미친 듯이 한 500번 정도 구우니까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있는 썰 푼다. 요리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야, 이거 끓는 소리도 되게 죽 소리나. 잘 들어봐. 그지? 되게 꾸덕한 소리나. 아, 살짝 소름 돋았어. 미식가용 포리지. 이렇게 해도 안 엎어지지롱. 물에 넣어 끓인 귀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맛입니다. 438칼로리. 만들었으니까 가자. 지금은 배가 불러서 못 먹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각 음식의 능력치가 뭐가 있나 좀 보자. 아니, 그리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겠어. 다른 것들 보면은 이거 5, 3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휴식. 휴식 증가. 피로가 아예 줄어드네. 이거 먹으면 피로가 그냥 쌩으로 줄어드나 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진짜 버프. 최대 운방 중량 상승. 이건 뭐야? 두통이 감소. 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먹고 두통에 시달릴 때 로즈 힙파이를 하나 먹어버리면은 두통이 싹 가셔버린다. 복숭아 파이도 마찬가지고. 최대 운반 중량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를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뭐 고민해봤자 식용유가 없어서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꽝고기 스튜. 야! 우리 꽝고기 그거 버려두고 왔잖아. 꽝고기 스튜 고? 가자. 할 거 다 했다. 미식가용 포리지. 뭐 얼마나 잘 만드셨길래 미식가용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마셔봐야지. 평범한 귀리 죽인데? 야, 근데 감자랑 당근 이런 거 업데이트 됐는데 카레 가루가 없다고?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볼록다크 제작진님? 진짜 화가 난다. 야, 진짜 카레는 무조건이지. 아, 캐나다 쪽이어서 카레가 없을 수도 있다? 너 캐나다 무시해? 캐나다인들은 뭐 카레 안 먹어? 안 먹나? 잘 모르겠어. 진짜 나중에 강황가루 같은 거 추가되면은 카레 만... 오우 씨... 깜짝 놀랐잖아요? 야,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6구짜리 스토브가 있는 곳은 웬만한 거에 후라이팬이랑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다 놓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봤던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주워서 해먹자. 낚시용 루어.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전선으로 루어 하나 만들었었지. 내가 정말 미쳤다. 전선 어디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 전선으로 루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세상에 진짜 미쳤지 내가. 이거 다시 해체해서 전선 재활용 못하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낚시를 안 해봤네.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나쁘지 않은데? 가자. 아우 야 근데 눈이 좀 많이 내린다. 아... 할머니 댁까지만 가자. 날씨도 그렇게 추운 거 아니고 눈만 좀 많이 내린다지. 이건 뭐지? 탄피.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거든요? 수신기도 다 고쳤으니까 웬만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자. 자, 목표가 뭐였지?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돌아가야 돼요! 마운틴타운에서 한 번에 신비로운 호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행복한 계곡으로 빠지면 되겠지? 자, 부지런히 또 걸을 시간입니다. 여기 있다, 광고기. 안 상했나? 아직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쩡하군요. 졸라 무거운데? 아니, 애들 살이 왜 이렇게 토실토실해. 진짜 이 배때지 쪽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때리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무게를 줄여... 어? 꽝이다. 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권총 고. 나이스. 근데 내가 봤을 때 덜렁다크는 꽝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건 꽝이 아니야. 비둘기지.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비둘기야, 이건. 비둘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영어로 뭐라고 쓰여있는지 원문을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거에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서 그냥 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저거 꽝 맞아요. 암컷 꽝은 저렇게 생겼던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진짜? 아니, 무식한 건 우리였고? 레이터. 진짜 비둘기같이 생겼네? 진짜 꽝인가 봐. 추운 지방에 있으니까 깃털이 흰색인 건가? 뇌조가 더 비슷하다고? 아, 몰라. 아니, 꽝이래! 야! 덜렁다크가 꽝이래! 믿어! 덜렁다크가 꽝이라면 꽝인 거야, 알겠어? 우리가 뭐 제대로 찾아서 뭐 어쩌게 여기서 꽝이라고 명명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지? 나 여기가 좀 궁금하단 말이야. 우리 저번에 여기 동굴 들어가기 전에 이쪽 봤는데 뭐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뭐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린 지금 여기 못 가요. 무거워서. 돌아가서 요리를 해서 좀 먹고 내가 여기 좀 볼래. 내가 요리 만드는 시간을 따로 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식재료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그때 될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 혹시 여기... 이? 이게 뭐냐? 저런 게 있었네?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볼 거 다 보고 가자. 새 장소를 하나 둘씩 찾고 있네, 내가. 근데 나 이제 먹을 게 없어. 뻥고기 구워 먹자. 뻥고기 조금만 있으면 수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다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어? 야, 식용유야 저거? 대박. 야, 찾았어. 야,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요리 다 싹 다 하자. 15숟가락.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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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요리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에서요. 냄비 놓고
자, 이제 요리를 해 먹을 건데. 와, 바로 할 수 있네. 꽝고기 스튜. 우와, 꽝고기를 썰어가지고 국물에 넣는 소리 대박이다. 또 뭘 만들 수 있지? 없네. 무지개 송어도 없고 사슴고기도 없고 토끼고기도 없어. 일단 그럼 꽝고기를 그냥 구워. 와, 이거 진짜 그냥 통닭이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구우니까 무게가 확 줄어드는데요? 오, 뭐야? 우와, 꽝고기를 냄비째에 넣은 모습이 진짜 대박이네요. 거의 삼계탕 수준인데? 식용유. 식용유로 뭘 만들 수 있지? 어? 이거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아, 역시 프라이팬 음식 레시피에서는 프라이팬만 가능하네. 놓기. 프라이팬. 요리하기.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 레벨 3이라는 뜻인가? 레벨 3에 만들 수 있단 얘긴가? 모르겠네. 일단 꽝고기, 식용유 한 술, 그리고 물과 오래된 밀가루 0.2kg 만들어 봅시다. 이거 뭐야, 타는 소리 들리는데? 어, 이거 다 익었다. 여기다가 또 뭘 만들 수 있지? 아, 신난다. 야, 나 갑자기 요리 타이콘 찍고 있는 것 같아. 물 더 끓이자, 물. 15분 뒤에 준비. 꽝고기 파이. 어, 너무 맛있겠다. 어? 근데 파이가 3개인데? 3개가 나와서 3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가? 한 번에 3개가 나오나? 어? 기대해볼만 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먹을래. 아, 나 오늘 갑자기 진짜 뭐라고 하지? 오븐 치킨? 그 막 길거리에서 통닭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굽는 그거 있잖아. 뭔지 알지? 아, 나 그 통닭이 갑자기 엄청 땡기네. 옛날 통닭. 전기구이. 어우, 너무 먹고 싶다. 꽝고기 스튜 다 만들어지네요. 미식가용 꽝고기 스튜. 아, 내가, 야, 이거 그건갑다. 요리 레벨이 내가 이미 만렙이어서 이게 등급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미 만렙이니까 미식가용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 거 같아. 이게 왜 처음 만들어보는데 자꾸 미식가용이란 말이 뜨지? 했는데 나 만렙이어서 그런가 봐. 꽝고기 스튜 하나 더 만들어. 만들지 마. 이거 버려봐. 내려놓고 이 썩은 국물로 되나. 되는 건가? 어, 되네? 야, 왜 돼? 되네. 어, 야, 썩은 국물도 돼. 멀쩡한 국물을 밑에다가 버려놓으면 썩은 국물로 요리를 하네. 끓이면 다 살균 되는 거요. 아,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 그깟 세균들, 어? 좀 그 불에다가 이렇게 끓이면 다 멀쩡해진다고. 파이가 끓고 있다고요? 오, 쉣, 더 퍽! 어, 야, 세 개 맞네. 어, 야, 좋다. 후라이팬 요리가 효율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 최대 운반 중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이게 효과를 볼지 한번 보자고요. 자자, 일단. 어! 아니, 잠이 들자마자 오로라 뜨는 소리 무엇? 아, 또 날렸네, 오로라. 자, 이제 대망의 맛있는 꽝고기 파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오, 3kg 늘어나네, 무게 한도가. 허, 괜찮은데? 43kg로 늘었어. 좋다. 이거 급할 때, 무게 늘릴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상태가 90이죠? 원래 90이었나요? 아니면 하루 지나서 지금 썩은 거니? 물음표? 아니, 너무 빨리 상하는데? 이게 뭐야? 어, 일단 팬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배넛도 만들 수 있어. 하나씩 다 만들어보자. 아주 기대가 돼요.
요리하기. 어? 프라이팬에서도 꽝고기 스튜는 만들 수가 있네? 뭐 어쨌든간 다른 거 만들어야죠 우리는. 팬케이크. 이것도 두 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에 써있는 숫자가 진짜로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개수인지 요리 레벨인지. 팬케이크 일단 요리하고. 어? 이번에도 세 개인데? 일단 다 만들고 보자고. 배넉. 아, 도토리 배넉이랑 배넉은 또 다른 거네. 아, 근데 도토리가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도토리 가루로 만들지는 못해요. 망치가 없어서. 망치가 있어야 가루를 낼 수 있거든요. 아씨, 너무 아쉽다. 팬케이크의 상위템일 거 아니야 이게. 그러네, 칼로리도 훨씬 높네. 아, 로즈잎도 좀 따올걸. 어? 복숭아 통조림은 내가 있을 텐데? 근데 1%밖에 안 남았어. 미친. 썩기 일보 직전. 뭐야, 벌써 다 됐어? 요리 되게 금방 된다. 자, 배넉. 배넉도 하나 만들어보고. 와, 물기 터는 소린가 저게? 와, 야, 배넉 너무 귀여워. 구워지는 거. 이거 봐. 반죽 덩어리야? 대박! 야, 진짜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계란빵 같은 느낌이다. 꽝고기 스튜 하나 먹어주고. 오, 많이 차네. 근데 무게 대비 칼로리로 따지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효율을 따지면서 먹는 음식은 아니고 그냥 뭐 버프? 약간 좀 예능용이라고 해야 되나? 막 엄청 뛰어나게 배를 막 채워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어, 이거 그 사이에 또 1% 줄었네. 확실히 빨리 썩는다. 이거 좀 위험하다. 멀쩡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아, 이거 맞아, 피로 감소였지. 아니, 얼마나 달았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네. 얼마나 찼는지. 꽝고기 숙제 하나 더 만들까? 꽝고기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나? 프라이팬 음식 중에 꽝고기 파이는 모자라고 양이. 꽝고기 스튜도 모자란데 왜 꽝고기 스튜를 만들 수 있다고 나오지? 왜지? 왜일까? 버그인가? 이 밑에 꽝고기 스튜 있고. 그럼 맛있는 꽝고기 스튜는, 아, 데우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데우는 거였네. 아, 난 또 뭐라고. 그럼 이거는 못 먹는 거네. 어, 다 구워졌어. 아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이런 순수한 재료를 구워서 만든 음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뭔가 약간 뭐 감이 안 된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씨,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만드셨어요, 제작진님. 복숭아 파이 만들게요. 복숭아 통조림, 식용유, 물, 오래된 밀가루 만들고. 복숭아 파이. 배넉은, 아, 야, 이거 개수다. 야, 이거 나오는 개수야.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지금 배넉 두 개 나왔거든요? 미식가용 배넉. 확실히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음식을, 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단 말이야. 좋은 음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싸제 음식에 비하면. 이 요리 스킬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거용인 것 같아. 침입자 난이도용. 이것도 하나 먹자. 촉촉. 맛있어. 아우, 텁텁해. 약간 바게트 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만두 아니야 이거? 만두? 누가 봐도 만두인데? 시간 보내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요리하자. 팬케이크. 어, 이거 무게 대비 칼로리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좋다. 뭐 그래도 역시 무게 대비 칼로리 최고봉은 에너지바기는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미식가용 복숭아 파이. 달콤한 통조림 복숭아로 속을 채운 파이입니다. 더 따뜻했고 밝았던 지난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아 뭐야. 아 너무 슬퍼. 설명이. 옥수수가 바위 3개. 두통을 없애주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줘요. 먹어볼게요. 하나. 자 피로도가 얼마나 차는지. 조금 차네. 그냥 커피? 커피 느낌? 커피 한 잔? 멀쩡도 차는 정도가? 설명이 근데 진짜 너무 아련하다. 마음이 아프네. 이 정도까지만 만들고 이제 가자. 할 거 다 한 듯. 무게도 여유가 있고. 이 버프가 언제까지 가는... 뭐야 근데 나 왜 두통이 생겼지? 당분 섭취로 인한 엥? 잠시만요. 이게 두통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두통이 생기는 거였어요?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근데 솔직히 두통은 살짝 그냥 흐릿하게 보인다? 정도의 디버프고 문제될 거는 딱히 없어서 디버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오늘은 각양각색의 요리를 한 것으로 만족을 하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곳은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가 거긴가? 비행기 추락한 곳?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길 닿는 대로 가보자.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마을이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마을 주변을 막 열심히 돌아다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을에서 만족하고 갈 길 갔었던 것 같아. 로즈힙 수확하기.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로즈힙 생긴 거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여기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로 쭉쭉 계속 가보겠어. 로즈잎이 또 있네? 나중에 로즈잎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파밍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어요. 꽝도 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토끼 고기 파이도 먹어야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빨리 수확을 하자. 그래야 무게를 덜 챙길 수 있으니까. 소리. 그 여기는 그냥 헬기 떨어진 곳이거든? 나 많이 무겁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겹게 움직이세요? 짜증나게. 이어이씨. 아, 파이를 한번 먹자. 파이 하나 딱 먹어서 아주 무게 여유 넘치게. 아니 근데 이 무게 증가 버프 그림 볼 때마다 되게 뭔가 탭댄스 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가벼워졌다는? 타타타타타타타타 막 이러면서 탭댄스 추는 것 같은 그림이야. 여기가 아마 낙하 지점일 텐데. 그럼 여긴 뭐냐고. 여기 그건가? 곰 잡은 곳. 다리에서 곰 처음 만나가지고 곰 잡은 장소. 거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다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아 이쯤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동굴 들어가기 전에 봤던 길은 도대체 어디를 본 걸까? 도로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아씨! 후라이팬 갖고 올걸. 아! 국물 갖고 올걸! 국물을 안 갖고 왔네. 아 토끼고기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야 근데 그러면 피로가 빨간색이니까 이거 먹으면 피로가 올라? 아닌데? 아까 우리 꿩고기 스튜 먹었을 때 멀쩡도가 올랐잖아, 그죠? 아니 근데 단 거 먹었다고 두통이 생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왜 이따구세요? 아니 인터페이스가 좀 이상하다니까? 야 아니 이걸 봤을 때 누가 두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상승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은 어 이거 두통 유발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안 그래? 이건 두통 감소가 아니라 두통 유발이잖아. 그래서 어 저거 두통 유발이네. 그러면은 이것도 피로도가 더 생기니까 이제 멀쩡도가 감소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상하다니까 지금 이거? 근데 그 와중에 이건 또 멀쩡도가 올라가요. 이건 먹으면. 아니 이게 뭔가 통일성이 없어 인터페이스가. 어 여기 사슴고기도 있다. 사슴고기도 가져가야지. 상한 것 같은데? 자 완전히 얼었죠. 그래서 칼로 하려고 하면 14분 걸리고 도끼로 하면 7분 걸립니다. 도끼로. 그냥 구워 먹을 것도 다 가져가자. 아니 이게 요리 재료들만 꽁꽁 챙기고
직접 구워서 먹지를 않으니까 나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어? 뭐야? 아 이거 DLC 나오고 나서 새로운 옷인가 보다. DLC 패치되고 나서 여기에 옷이 또 새로 생겼나봐. 우리 저번에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옷이 있는 걸 내가 못 봤다는 거는 이게 새로 생겼단 얘기예요. 심지어 이 항공 재킷 제가 입고 있습니다. 디테일 좋네. 여기가 비행기 추락 장소여서 항공 재킷이 있나봐. 아니 이 정도면은 왔던 곳 다시 다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봤는데. 하, 일단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보내자. 로즈잎 손질 안 하세요? 로즈잎은 손질이 필요 없지 않아요? 로즈잎 손질해야 돼요? 손질한 로즈잎. 너 왜 손질해야 되냐? 너 뭐요? 아니 근데 손질한 로즈잎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로즈잎 파이가? 아니네. 야 로즈잎 손질하면 못 써. 약재로 쓰려면은 손질해야 되는 게 맞는데 로즈잎 파이 먹으려면은 손질을 해선 안 되네요. 왜 그러지 근데? 당근도 그냥 씹어 먹자. 당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아직. 아우 야 이거 고기 들고 가려니까 진짜 너무 무겁다. 어떡하냐. 아 무거운 건 물이었구나. 아 물 때문에 무거웠네. 그럼 자도 되는 건가? 복숭아 파이 먹고. 아 야 멀 정도가 되게 많이 차는데요? 아니 한숨 딱 자면은 꿀잠 잘 수 있는 멀 정도였는데 지금 갑자기 애가 정신이 확 들었어. 두통을 동반한 이런 젠장. 이제 뭐하지 그러면? 밤새 이렇게 좀 시간 보낼 거를 찾아보자 우리. 오! 두 시간 싹 읽어주면은? 아니 두 시간을 읽었는데 불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얼마나 장작을 많이 넣었었던 거야 나. 맞아 다 읽자. 다 읽고 버리자 그냥. 아 커피 좀 끓일걸. 그런가 커피를 안 끓였네. 자자 이제.